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제3회 우리 전기 기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제5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저는 황민욱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입니다. 아마 이번 전기 기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많이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예, 뭐 기분이 좋다라는 건 뭐 당연히 점수가 많이 좋게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예상을 드리면 뭐 10문제, 12문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뽑아드리는 핵심 문제나 또는 예상 문제 이런 쪽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예,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번은 생각 외로 16문제 이상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16문제면 뭐 정말 예,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다른 문제, 다른 곳에 조금 더 뭐 부족한 과목에 예, 점수를 좀 넘겨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오니까요. 아무튼 우리 전기 기사 쪽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예, 확실히 준비만 하셨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1번부터 쭉 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딱 나오는 말 그대로 가공 전설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번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가공 전설로 쪽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비중이 높았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뭐 쭉 읽어보시면 보기만 보더라도 예, 풍압화 중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가공 전설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 시 예,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이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 기초로 적용할 때 갑종 풍압화 중을 물어본 거죠. 우리 갑종, 병종, 을종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갑종이 항상 기준이다. 을종, 벽종은 병종은 2분의 1 정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였죠. 우선은 그 표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문제죠. 우리 판단 기준 제62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조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큰 표가 하나 나오는데 그걸 다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떤 게 있나요? 원형이라는 거. 형태 자체가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건 항상 수치가 예, 588이라는 거죠. 우선은 목주 당연히 동그란 모양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목주 원형 해서 588 파스칼. 그 다음에 또 원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원형이란 말이 나와서 원형 철주 당연히 588 파스칼이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주 누가 봐도 철근 콘크리트 주는 원형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 자체가 예, 588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일 거고요. 철탑. 예, 철탑도 제가 한 가지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1255 파스칼. 그래서 철탑은 1255, 나머지 원형은 588. 정말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문제가 나왔죠. 우리 3번, 당연히 3번. 철근 콘크리트 주는 예, 588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588 파스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게 답의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죠. 2번은요. 최대 사용전압이 7kV 이하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한 조항이죠. 시험할 때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몇 분 가했을 때 이를 견뎌야 하는가. 이거는 제가 고민하지 말라고 무조건 말씀드렸죠. 이건 보기만 보고 그냥 찍어도 되는 문제였죠. 어떤 문제였나요? 예, 무조건 10분이었죠. 그래서 우리 기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요. 우리 판단 기준 제13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더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10분, 뭐 무조건 연속해서 10분간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